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문제구나 이래서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야, 어떤 걸 목격했길래? 술을 마시면 네. 완전 술 또라이 정도로 마시는데 브레이크가 없구나. 네, 브레이크가 없어요. 네, 전화가 와가지고 헐레벌떡 나갔는데 어떤 제가 알지도 못하는 낯선 사람 무릎에 누워가지고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차도에 한 시간 동안 실랑이를 했어요. 가네 안 가네 네. 이러다가 그러면 그날 무릎을 비고 있었던 남자는 누구예요? 그 소개팅 남이더라고요. 첫날이에요, 그게? 네, 소개팅 남. 야, 머리 좋은데? 아, 더 심각한 건 그 소개팅 남 옷에 완전 오바이트를 해가지고. 선물을. 여동생인데 좀 이렇게 방송에서 약간 이런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편해했어요. 네. 그렇지 않고는 그 여동생 사생활인데. 그래. 네. 여동생을 만나보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운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있는 거는 인터넷 보면 한두 번씩 있는 얘기니까 그냥 그렇게 심각하진 안 생각했는데 심각해 심각해. 그래. 기억이 안 나면 되게 무섭지 않나? 아니, 그럼 아니 왜냐하면 그 무서운 얘기예요. 여자분들 사고 나는 거 못 봤어요? 실제로 위험한 적은 없었어요? 술 취하면 잘 넘어져가지고 네. 여름만 되면 막 팔에 멍에 막 피딱지에 막 이렇게 하고 한 번은 막 썸남이랑 술 마시다가 제가 또 그때 안 가겠다 계속 땡깡을 피워서 어쩔 수 없이 저를 업어다가 집에다가 데려다 주고 있는데 그때 확 놓치는 바람에 제가 넘어져가지고 아 뒤로 자빠졌구나. 네네 그때 혹이 큰 혹이 나서 응급실에 응급실 갔어요? 그 주변에 보면은 술 취해서 넘어져가지고 이가 다 나가고 계단에 넘어지거나 뭐 잘못해서 여기 찢어지거나 우리 남자들도 그런 건 사실 좀 그렇죠. 섬뜩섬뜩 아니요. 그날 뒤로 떨어진 거예요. 잘못하면 뇌진탕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좀 저도 새벽에 응급실 간 것도 처음이고 아 이제 진짜 술 끊어보자 하고 2주 정도 끊었는데 또 2주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또 한두 달 이렇게 자꾸 마시게 되더라고요. 네. 정말 큰 사건이나 뭐 아니면 사연을 쓰게 된 계기가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이 사건 때문에 나오게 됐는데 정보가 있죠? 네, 6개월 네. 전쯤부터 이제 신종 주사가 생겼어요. 네? 신종 주사? 네. 원래 주사 아니죠? 맞는 주사 말고? 네. 네. 새로운 주사. 네, 새로운 주사가 생겼어요. 주사가 생겼는데. 뭐지? 네, 원래 이제 이런 말을 하면 결혼도 못할 것 같고 이미지도 되게 타격 입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그것만 아니면 좋겠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일이 이제 어느 때처럼 술을 같이 먹고 네. 저희 집에서 이렇게 같이 잤어요. 재웠어요. 네, 이제 새벽에 이제 계속 보니까 동생이 옆에 없는 거예요. 이거 동생이 어디 갔나? 이러서 찾아봤는데 옆방에 작은 베란다가 있거든요. 네. 이제 베란다에서 이렇게 속옷이랑 바지를 다 이렇게 반을 벗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깨우려고 하니까 이제 바지랑 이제 베란다가 이렇게 젖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착각해서 이제 베란다에서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자기는 있죠. 아니라고 우기더라고요. 언니는 지금 형부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때 진짜 그나마 제가 먼저 이렇게 눈 떠가지고 찾았으니까 망정이지 진짜 남편이 봤거나 아니 딴 데에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일어나면 진짜 얼마나 네, 소름 끼치고 그러니까. 진짜 소름 끼친다. 물론 네. 그때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겠죠? 아 네 일어나 보니까 춥고 젖어있고 아주 주정꾼이 하는 끝까지 보여줬네. 그런 적이 진짜 한 번 또 없었거든요. 진짜 밖에서 좀 그런 술 버릇이 없어서 주사는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본 것만 해도 네다섯 번 돼요. 어디서? 이게 근데 그러니까 그냥 그나마 다행인 게 뭐 베란다에서 소변, 뭐 이게 막 옷방에서 실수, 화장실에서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려면 거기서 이렇게 누워 있고 이런 경우가 위험하다. 네, 위험하다. 있어요. 진짜. 근데 이제 밖에서도 그럴까 봐 그게 진짜 약간 반쯤 벗고 네, 반쯤 벗고 그거보다 더 발전하게 되면 길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보면 그런 사진들 막 있잖아요. 길에 쓰러져 갖고 막 공중 화장실에서 약간 지하철에서도 막 보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진짜 네. 심각한 문제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26살에 벌써 그렇게 정신을 까맣게 정말 내가 말하면 단적으로 자네는 술 한 잔 먹지 말아야 되네. 섬뜩한 생각이 어째 막 술이 땡겨 그래도 아 나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안 들려? 처음에 그 베란다 사건이 있고 아 저를 또 술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날 하필이면 가족끼리 외식이 있는데 난 안 먹으려 하는데 언니가 소주 한 병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다 자연스럽게 그 잔에 손이 가고 막 적당히 먹으면 되잖아.